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란의 역사 최종화 7부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였던 이슬람 율법학자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위원회를 만든 뒤 친미, 친서방 외교 노선을 추구하며 개혁정책을 펼쳤던 팔라비 왕조에 저항해 1979년 이란 혁명을 거쳐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최초의 공화정부인 지금의 이란을 수립했습니다. 이란에도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 있지만 실권은 매우 미미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한 호메이니는 이란을 철저한 이슬람 시아파의 종교국가로 만들었고 이란의 국가 원수는 일종의 종교적 지도자인 라흐바르라는 직책이며 호메이니가 바로 초대 라흐바르였죠. 당연하게도 호메이니는 강경한 반미, 반서방 외교 노선을 보였으며 아주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독재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란을 벼르던 미국은 이라크를 부추겨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중동의 또 하나의 끔찍한 전쟁 중 하나인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8년간 치러진 이란 이라크 전쟁은 양측이 모두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양측 모두 전쟁으로 석유가 고갈되어버려서 그들의 돈줄마저 끊겨버렸죠. 이란 이라크 전쟁 1년 후 이란의 호메이니가 죽습니다.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이대 라흐바르인 알리 하메네이 역시 호메이니의 신복으로 이 독재 정치를 하고 반미 반서방 아니 반세계 정책을 고수했죠.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고립되었으니 알리 하메네이는 대신 핵개발을 착수하기로 하면서 미국과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최악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리 하메네이는 중동 내 친이란 세력을 육성하기로 합니다. 아무리 자발적 고립이라고 해도 중동에서만큼은 세력 확장을 위해 중동 내 친이란 세력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다만 중동 대다수의 이슬람 국가들은 순위파이고 시아파인 이란 입장에서는 순위파 국가들을 친이란 세력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란은 대표적인 순위파 국가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래서 아주 사이가 좋지 못했죠.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1984년엔 이란 공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을 공격하기도 했고 198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성지순례에 온 이란인들을 무력으로 체포한 사건도 있었죠. 그렇다면 이란은 시아파 국가를 친이란 세력으로 포섭해야겠죠. 하지만 이슬람 국가들 상당수가 순위파 국가랍니다. 시아파의 비율이 매우 극소수인데 일부 국가들 가운데 시아파 이슬람인들이 모여 사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바레인, 예멘 등이 대표적이죠. 이 중 시리아는 이란과 같이 정부도 시아파 정부이기에 이란 시리아 관계는 그나마 이란 외교에서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나머지 국가들 이라크, 바레인, 예멘 등은 시아파 국민들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정부 자체는 순위파 정부인 국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떻게 친이란 세력을 만들어내느냐? 이란은 각 국가 내 시아파 반정부군을 조직하고 후원하여 이란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도 그런 배경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말이죠. 이란이 시아파 반군을 후원해주어 반란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다른 나라가 바레인과 예멘인데요. 두 나라는 하필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아라비아 반도에 시아파를 부추겨 진출하려는 이란의 야욕을 언제나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미국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죠. 미국은 1955년부터 이란 경제제재에 들어갔고 2006년부터는 EU도 이란 경제제재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부터 서방세계에서는 이란의 경제제재 강도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강도 높은 이란 경제제재로 이란의 경제는 곤두박질쳤으며 1인당 GDP는 10년 넘게 추락 중입니다. 도저히 경제 추락을 감당하지 못한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2015년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핵 협상에 타결하면서 2016년부터 경제 제재를 해제합니다. 경제 제재 해제로 이란의 경제가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8년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는 핵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탈퇴해버리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란의 경제 제재를 재개했죠. 2010년대에는 이란 내에서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2018년 이란 미국 관계가 다시 악화된 기점으로 알리 하메네이는 민주화 시위를 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라며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이란인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들에게 폭행당해 사망하자 이란 시위 역사상 역대급 규모의 시위로 번지기도 했죠. 동서고금 인류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내부적 혼란이 있거나 있을 것 같을 때 이를 수습하고자 국가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도 비슷한 경우죠. 2022년 이란 시위를 기점으로 이란이 미친놈처럼 중동의 외정에 불씨를 끼얹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었죠. 2023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좋아지자 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둘이 친해지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란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팔레스타인 하마스더러 이스라엘을 침공하라고 시킨 그 배후가
사실은 이란이라는 분석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진짜 견제했던 국가는 이란이었거든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친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최근 들어 부쩍 두 나라가 화해하려는 척이라도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아마 이란도 옛날처럼 무작정 칼춤 추다가는 내부적으로 자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란에게 절대 친해질 수 없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란도 이슬람 국가로서 중동의 알박기를 시전한 이스라엘과 당연하게도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란의 몇 없는 친구인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몇 차례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아주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이란의 핵과학자들을 수차례 암살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결국 이란 핵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는 핵개발 연구의 헤드 모셈 파크리자데까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백주대낮에 암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 내 이란과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과 우호적인 국교를 체결해 외교적으로도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행보를 꾸준히 선보였죠. 가뜩이나 내부 혼란으로 어수선한 이란에서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시비를 걸어오니 이란에서는 2023년에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부추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란을 맹비난하면서 미국에게 이란을 경제적으로 더 조져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지난 2024년 4월 1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기어코 해버렸죠.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 내 이란 대사관을 공습해버린 겁니다. 이란 대사관에 있던 이란 혁명수비대 고급 지휘관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꽤 났죠. 미국이 깜짝 놀랐죠.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선빵을 날렸잖아요. 이러면 미국의 입장도 난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재해보려고 했지만 이란은 미국에게 끼어들지 말라면서 4월 13일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170여기와 미사일 140여발을 발사해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99% 이상 전부 요격 및 격추시켜서 방어에 성공하죠. 방어에 성공했으나 이란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4월 19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항을 폭격했습니다. 그럼 이젠 전쟁으로 번지나요? 이란의 외무장관은 미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보복을 감행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4월 13일과 4월 19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건 자존심상 한 번쯤은 했어야 하는 것이었고 양측도 이 전쟁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에다가 미국이 중재까지 하니 이 정도로 끝낸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행히 이란 이스라엘 관계가 잠잠해지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요즘 너무 막 나가는 이스라엘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고요. 이란의 역사를 보면 과거 이란 땅에 세워졌던 헬레니즘 국가 셀레우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의 패권을 두고 이집트의 헬레니즘 국가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수차례 시리아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끝없는 전쟁을 벌일 때 주요 전장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몽골 지배기 때는 몽골군이 세운 일한국도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의 패권을 두고 이집트와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란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에 알바금에 들어온 이스라엘과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들은 바뀌어도 역사의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나 봅니다. 앞으로 중동 내 이란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